091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노캠텍입니다. 나노캠텍은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정밀화학 관련 나노 신소재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핵심 기술인 도전성 소재의 원료를 직접 개발 / 제조하여 도전성 원료, 도전성 플라스틱 시트 및 레진, 기능성 ESD 보호 필름 및 테이프, 기능성 ESD 보호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해외 법인은 한국에서 제공한 도전성 원료를 사용해서 현지에서 가공 후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정밀화학 관련 나노 신소재의 개발 및 생산, 판매업과 나노 신소재를 이용한 LCD 셀 글라스 보호막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제품은 도전성 플라스틱 시트, 내너스, 기능성 필름, 내나프, 진공성형 추레이, 내노팩 등이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임 대시 2018년 상반기 중 제천국제여행사 및 세대국제여행사 지분을 인수한 바 나노 신소재 및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기능성 소재 사업부 매출이 부진하였으나 LCD 관련 도전성 소재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 법인이 성장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추징금 감소에 따른 세금 과공과 감소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금융수지 저하, 관계기업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되었음 대시 비금속 도전성 소재의 적용 범위 확대, 해외 법인의 성장 등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LCD 시장 경쟁 심화, OLED 전환 추세 등으로 소재 부문 부진이 예상되는다.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나노캠텍의 시가총액은 2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노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60위입니다. 나노캠텍의 상장 주식수는 3741만 7,493 주입니다. 나노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노캠텍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37.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6배, 9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105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억 원, -138억 원, -172억 원입니다. 나노캠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60%이고 유보율은 146.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4.1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8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캠텍의 2023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3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4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